문학여행. 수채화처럼 아름답고 잔잔한 바다가 던져주는 감성에 가슴이 먹먹하던 탕가 아일랜드. 그곳에서의 가을 추억을 가슴에 담고 있던 우리는 이번엔 원래의 겸 봄 나들이로 그곳을 다시 찾았다. 여행은 새롭고 낯선 풍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탕가 아일랜드는 상주 인구 약 300여 명으로 크기가 920평방킬로미터이고 숭어섬이라 불리웠는데 정치가인 헤일리 케일리 탕가가 구입하여 탕가로 개명되었다고 한다. 혹스베리 강의 멋진 전망을 바라보며 산책할 수 있는 섬 주위 3km 여의 산책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원주민 애버리진의 거주 흔적이 남아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육군과 해군 요원이 잠재적인 일본의 공격으로부터 철도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지로 사용했다고도 한다. 작은 자연의 낙원, 그 역사에 대한 증거는 섬의 파나와 암석에 남아있다는데 짧은 여정으로 찾아보지는 못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온몸을 휘감는 맑은 공기와 시원스레 불어오는 해풍, 아스라이 스치는 봄 기운을 흠뻑 마셔본다. 화사한 무늬들의 얼굴에 때맞춰 만개한 보랏빛 자카란타 꽃이 아름답게 무늬진다. 우리는 매달 첫째 토요일에 만난다. 여행이라 하여 목적을 소홀할 수 없는 일, 점심 식사 후 그늘을 찾아 잔디밭에 앉아 우선 쉽게 숲이 쓰는 법에 대해 공부를 한 후 회원들이 써온 작품 합평으로 들어갔다. 합평은 진지했다. 합평이란 작가 눈으로 작품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 가급적 장점을 찾아 스스로 발전을 돕는 것, 개선점을 발견해서 상대방의 발전을 돕는 것, 작품을 읽는 다른 시각들을 통해서 감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우리는 회원들의 작품인 수필, 시를 통해서 소재를 검증하고 주제를 놓고 문학을 위해 나아갈 길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며 격려 속에 창작 욕구를 서로 고취시킨다. 살아온 삶을 생활 안에서 순간순간 느낀 감정을 인생의 공허를 글로 표현 문학적으로 승화해 교민지인 톱신문, 월간 비즈니스, 인터넷 문예신문과 해외 문학이 갖는 신선함을 고급 문단인 월간 수필문학, 월간 문학바탕에 전하며 독자들과 공유하기를 노력한다. 합평이 끝난 후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게스트로 참여하신 서범석 선생님께서 조화와 쟁우에 대하여 강의해 주시었다. 친구는 만원보다 깊이가 중요하다. 산과 같고 땅과 같은 친구가 진정한 조화, 즉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충고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이고, 쟁우, 적들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 몸바쳐 구해줄 수 있는 친구이다 라는 결론의 내용이다. 회원이신 강계영 선생님께서는 현 미국의 정치계와 1세기간의 차이를 두고 등장했던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과의 공통점에 대해서 재미있고 박식한 강의를 해주셨다. 맑은 바다와 섬이 던져주는 정치가 우리의 발길을 거머쥐나 짧은 해는 우리의 돌아갈 길을 재촉했다. 다음 만남을 약속하며 사회여가는 저녁빛 속에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보였다. 저녁에 글무늬 문학사랑의 단체 카톡방에서는 카톡 소리로 불이 날 듯하다. 회원들이 올리는 댓글과 함께 올려진 사진이 문학여행을 다녀온 추억의 장으로 남는 순간이다. 왜 쓰는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위안을 해본다. 오늘 쉼의 한 획이 삶을 풍성하게 글쓰기에 이바지함에 감사한다. 글무늬 문학사랑회에서는 현재 등단 수필작가 9명에 시등단작가 2명이 배출됐다. 문학회의 양상은 여러 모습이다. 글무늬 문학사랑회는 이름 그대로 문학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으며
서로 힘을 받아 정진하기를 모토로 삼고 있다. 삶에 대한 관심과 자기 표현 욕구를 문학으로 승화시키고자 원하거나 소질을 개발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